그러면 모기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모기를 어떻게 막고 이제 나타난 모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기를 막기 위해서라면요, 방충망, 물구멍, 하수구 구멍 이런 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멍 난 방충망을 보수하고 싶다 해서 접착제식 방충망을 구입해서 해도 돼요. 방충망을 구입해도 되고, 그래서 다이소에서 뭐 그런 접착식 방충망을 사서 거기서 붙여서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나 싱크대는요, 평소에 마개로 커버를 치세요. 마개로 커버를 덮어두고, 그 다음에 베란다, 세탁실, 화장실 배주덮개 이런 거는요, 양파망으로 감싸서 덮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면대는요, 요즘은 버튼형 트랩으로 쓰잖아요. 옛날에는 수도꼭지 온오프 하는 그 레버 있죠? 그 레버 뒤에 누르고 땡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썼는데, 요즘은 그냥 그 앞에다가 버튼으로 누르고 떼고 그러죠? 요즘은 트랩을 그렇게 만들죠? 그거 평소에 닫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고인물이랑 서식지 없애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모기가 알을 낳는 곳은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인물에만 낳기 때문에 환경오염 우려 없이 박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없애거나 메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막 길거리에 있는 뭐 폐타이어라든지 뭐 오래된 가정용품이라든지 특히 이제 생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막 이런 게 많은데, 그 파편들, 뭐 양동이, 아니면 이제 병, 이런 데처럼 더러운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이라고 의심이 되면 무조건 물을 빼서 말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빗물 펌프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동네가 이제 빗물 펌프장 바로 앞에 있는데, 사실 이 빗물 펌프장에서 사실 모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냄새가 좀안 좋고. 그래서 이 빗물을 저장해 놓고 나면요, 사실 거기서는 조금 빨리 그 물을 그 밖으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게 좋겠지. 그다음에 이제 비가 내린 다음에 며칠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곳은요, 마른 흙을 갖다가 메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도 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겨울에 방역을 하는 이유는요, 다음 여름에 생길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요, 모기가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모기들이 다른 곳으로 피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에는요, 이런 뭐, 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모기들을요,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모기들을 잡아내면 돼요. 그리고 정화조, 하수구, 지하실, 보일러실, 뭐 마루 밑에나 가구 뒤에나 밑에 그렇게 어둡고 덜 추운 곳을 집중적으로 뭐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특히 책상 밑에 모기들이 많이 막그 붙어서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잡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요, 변기나 하수구에다가요, 뜨거운 물을 갖다가 가끔 부어주는 방법으로 유충들을 가열시켜서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출장은 안 돼요. 그리고 정화조라든지
이런 그집 주변에 더러운 물이 고인 곳이 있으면요, 그 살충제 한번 정도 뿌리면 되는데요. 요즘은 유충 관리제가요, 가성비 좋게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영향이 좀 적은 편이고 가성비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장구벌레가 많을 것 같은 웅덩이나 정화조 있으면요, 사실 이제 학교 운동장 이런 데면요, 수의 아저씨가 열심히 흙을 퍼 날라가지고 메워주겠지만, 그 웅덩이나 정화조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직접 청소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 연락하면 출동해서 이런 거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없애주면 되고요. 그리고 저수지에다가는요, 미꾸라지나 송사리를 풀어놔가지고 거기서 기르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미꾸라지가 가성비가 좋은데 모기를 잡아먹고 사는 천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 배스같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종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 미꾸라지를 풀어놔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저수지는요, 수시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규모가 큰 저수지들은 이제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데 신경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캠핑장이라든지 실에 테이블이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살충기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날벌레들을요, 전기불로 유인해가지고 고압전기가 흐르는 격자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전압은 높아요. 근데 이 전류는 작아가지고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옥테놀처럼 모기 유인제 등이랑 같이 써야지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같이 안 쓰면 암모기들이 이거의 유인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나 옥테놀 같은 물질로 모기들을 유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뿌리면 사실 적은 양으로 한달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구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적인 생물들을 키우는 방법. 잠자리라든지 잠물땡땡이라든지 미꾸라지, 송사리 이런 방법들인데, 특히 그 여러분들이 뭐그 연못이나 저수지나 뭐 이런 거 있으면요, 미꾸라지 키우면 좋아요. 그리고 닭 같은 조류를 키우는 방법도 좋아요. 왜냐면 특히 그 달걀털에는요, 모기가 싫어하는 그 성분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 진짜 시골에서는요, 흙마당에서 닭을 좀몇 마리 키우고 그냥 가끔씩 몇 마리씩 그냥 키우다가 뭐 그냥 가끔 그알 낳으면 그알 갖다가 그냥 그 달걀 프라이 해 먹든가, 아니면 닭으로 좀 많이 키워서 나중에 좀 오래된 늙은 닭은 그 잡아 먹으면 되고 뭐 그런 방법으로 키우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쥐도 모기를 잡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박쥐는 지난번에 코로나19로 옮긴 매개체이기 때문에 별로 인식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발견된 모기인데, 그래서 광릉 왕모기라고 붙였는데, 이 광릉 왕모기는요, 흡혈모기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리고 거미들은요, 거미들이 좀그 줄치고 매복하잖아요. 그래서 모기들이 낮에는 막 구석에 숨는데요, 그런 곳에 거미들이 막 줄치고 매복해요. 그래서
좀 이제 사실 거미가 이제 막 줄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거미줄을 막 치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기들이 많이 들끓는 철을 한정으로는 이 거미줄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충식물, 뭐 끈끈이 주걱, 네펜데스, 그리고 파리지오 이런 거는 있는데, 화분에다가 이런 거 심어두면요, 얘네들이 조용히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식충식물들은 특수한 채취 때문에 벌레들을 끌어모아서 집 전체가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DDT. DDT는요, 살충 효과는 탁월한데요, 발암 물질이라서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열대 개발 도상국에서는요, 벽에 바르거나 모기장에 코팅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DDT 유해성보다는요, 말라리아 위협 이런 게좀더 크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유해가 있기는 한데, 값싸고 효과적인 살충제라는 점에서 개발 도상국에서는 이걸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소모되는 예산이나 환경에 주는 악영향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는 좀 적어요. 그리고 사실 그 소독차가 효과는 좋거든요. 언론에서 너무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막 꼬집어서 그렇지, 그 동네에서 가끔씩 막 이제 방역 차원에서 막그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막그 뿌리고 다니는 소독차 한번 지나고 나오면요, 공기가 좀 뿌여서 그렇지 방역 효과 자체는 좋아요.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군복무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요, 의무병들은 알 거예요. 의무병들이 모기를 막기 위해서 하계 방역을 하잖아요. 모기들이 하계 방역을 하는데, 그 저녁 때마다 하계 방역하죠. 그런데 이 방역이 그 효과 자체는 좋아요. 그 방역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길을 주행하는 소독차 뒤를 따라 걷는 거는 호흡기에 좋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고요. 또 이제 모기가 변온 동물이라는 걸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름에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기 차원에서 창문을 열 경우 이 모기 방역에 대한 효과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듀얼 인버터 방식을 채택한 최신 제품이 아니면요, 엄청난 전기 요금을 감수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기약이 효과는 강해요. 효과는 강하겠지만 언젠가는 내성이 생기고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기장은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는 최고기는 해요. 그 이제 모기장이 그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은 도시 집에도 그 침대에다가 그냥 그 모기장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 모기장이 사실 텐트 하나 정도 크기는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가면 이제 그 시골집들은 막그 모기장 쳐놓고 거기서 자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모기장을 아마 텐트 치듯이 칠 거야. 다만 그 텐트처럼 그약그 막대기로 지지하는 건 없을 거예요. 막대기를 지지하는 건 없을 텐데,
그 텐트 치는 것처럼 약간 그 위에다가 뭐 천장에다가 뭘 달아놓고 아니면 뭐 그냥 그 모기장이 약간 그 텐트처럼 어느 정도 그 모양이 갖춰진 거일 모르겠어요. 요즘 모기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 모기장은요, 텐트 하나 정도 크기는 돼야 그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는 있지. 그리고 사실 모기장이, 그래, 그 뭐냐, 모기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멍이 뚫리는 순간 취약해지고요. 그리고 이 모기장은요, 방음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기장 밖에 모기가 날라오면요, 그 모기의 날갯짓 소리를 막을 수는 없어서 잠이 안 오는 건 매한가지일 거야. 그러면 이제 모기를 어떻게 잡느냐?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 쳐서 잡는 방법이 있죠. 근데 파리보다 눈치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겠다고 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를 노리면 되냐면요,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요, 그 직후 모기들이 그 뭐냐, 모기들이 그 뭐냐, 약간 시력에 장애가 일시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벽이나 천장에 붙어 있는 모기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첫 공격은 모기들이 좀 쌩쌩해서 빗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기들은 그 도망쳐서 날다가도 금세 지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금세 지치기 때문에 그 금세 지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잡으면 돼요. 막 모기가 막 이렇게 날다가도 진짜 나중에 뭐 사람 피를 빨아먹고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지치면요, 진짜 막 이렇게 막 힘없이 날아요. 그럴 때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데 밑에를 주시했다 공격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벽에다 탁 치면요, 핏자국이 벽지에 묻으면요, 이 핏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습관적으로 우리가 막그 이제 밤에 자다가 그 뭐냐, 그 모기가 막 벽에 느껴진다고 해서 그냥 벽으로 탁 이렇게 해서 막 모기를 잡으면요, 그러면 이제 손이랑 그 벽지에 막 모기가 뭐그 모기 피가 튈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청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실 손으로 잡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아요. 또 감염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리채. 옛날에 파리채 많이 썼죠. 모기보다 파리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사실은 파리보다 모기 잡는 게더 쉬워요. 그리고 구멍이 작은 파리채의 경우가 잡는 데더 좋기는 해요.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는 바로 이거죠. 전기파리채. 이 전기파리채는 인류의 위대한 과학기술로 사람보다 더 잔혹한 동물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격 살충기의 휴대용 버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론 이 전류가 흐르는 건 여기서 느낄 수는 없어요. 휘두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안 휘둘러도 돼요. 그냥 공중에 모기가 막 날아다닌다 생각하면요, 그냥 이렇게 이 전원을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버튼을 누르고, 그냥 이렇게 좀 훑기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모기들은요, 몸체의 그 껍데기가 좀 얇아요. 그래서 띠 틈이 좀잘 열리는데, 문제는 그띠틈 안에 넣어놓은 모기의 체액이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라 전기가 잘 통해요. 이거를 활용한 거예요.
모기가 전해질이라는 걸 활용해서 그냥 모기가 그냥 여기에 딱 붙는 순간 찌릿 반응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눌러놓은 상황에서는 손을 여기다 대면 안 돼요. 찌릿해.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전압이 그렇게 센 제품은 아니에요. 철망에 고전압이 흐른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건전지를 아마, 아, 이게 건전지 큰 거를 좀그두 개를 쓰네요. 큰 건전지 두 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오래 쓰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요, 어느 정도 전압을 갖고 있는 이 전기 파리채는 닿자마자 감전으로 즉사할 수 있어요. 닿자마자 감전으로 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체에 닿자마자 바로 터지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기한테 달라붙어 있던 세균 같은 유해 물질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 나서 사실 청소는 해야 돼요. 몰라, 지금 여기도 막 벌레가 막 묻어 있고 막 그러기는 한데, 이거 한번 좀 닦아내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닦아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전압이 강한 제품을 쓰는 거를 권장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모기가 그 직방으로 즉사하는 효과가 있지. 그리고 사실 손으로 터뜨려 잡는 방식보다는 조금 위생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자주 닦아주는 정도로 하면 괜찮게 쓸수 있다. 그리고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 살충제가 있는데 이게 제일 보편적인 제품이긴 하죠. 홈키파 에어졸 촥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기 날개에 수분이 달라붙으면 추락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에어졸이에요. 특히 엘리베이터 근처라든지 공용 복도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뿌려놓으면 모기를 막을 수 있어요. 요즘은요, 또그 건물 문 위에다가요, 약간 이제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막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문 위에다가 바람을 직각으로 쭉 내려오게, 바람을 세게 내려오게 하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의 힘 때문에 모기들이 잘안 들어오기는 하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모기가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통로 이런 데 대기하다가 문이 열릴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 뿌리면 좋고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만지는 뭐 손잡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이런 데다 직접 뿌리진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야식을 주문할 때요, 가급적 주문할 때그 뭐냐 주문을 할때 결제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야식을 배송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음식 오면 문연 상태로 막 카드 주고 결제하잖아요. 근데 모기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가급적 이제 문을 닫아놓고 결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 살충제는 사실 보편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제품마다 살충 효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뿌리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화학 살충제이기 때문에 음식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방에서 뿌리면 안 돼요. 또 이제
분사제로 쓰는 게 가연성 가스예요. 그래서 조리기구나 불 옆에서는 쓰면 안 돼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기도할 때 쓰는 라이터가 있거든요. 이거 기도할 때 써요. 나 담배 안 펴요. 담배 안 피는데 이제 그 이건 내가 군대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그 말벌 없앤다고 그 뭐냐 자기 담뱃불 한번 붙여볼 테니까 자기 한번 라이터를 한번 그딱그 눌러본 거야. 그 나보고 옆에서 한번 스프레이 뿌려보라고. 그랬더니 스프레이를 바로 이렇게 쫙 뿌렸다. 그랬더니 그 스프레이가 바로 그냥 그 불이 확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후. 근데 말벌은 바로 타 죽기는 하더라고. 근데 말벌집을 건드리면 안 돼요. 벌집을 그런 방식으로 건드리지 말고 그 뭐냐 이렇게 일상 뭐 학교 숲이라든지 이런 데서요 그 말벌집 이런 거 제거하는 거는요 그119 부르셔야 돼요. 119가 출동해서 이런 거벌그 길거리에 있는 벌집은 119가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거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홈키파 같은 거 없으면요, 페브리즈 같이 방향제를 갖다가 분무기 형식으로 뿌려서, 근데 그거를 맞아도 모기가 즉사는 안 하더라도 무력화는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날개에 수분이 묻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무력화가 되면 그때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기들은요, 허브 계열의 향을 많이 싫어해요. 라벤더 이런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허브 계열의 향을 모기들이 싫어하고, 어린지나 레몬 껍질의 향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시트로넬라, 페퍼민트, 레몬그라스 오일 뭐 이런 거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외출할 때 팔이나 다리에다가 살짝 바르면요, 모기 기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기 향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막그 뭐냐 홈매트도 이런 그 모기 향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나선형 모양으로 그 이렇게 약간 이그 이렇게 회오리 그런 나선형 모양이 일반적으로 그 포장을 이 나선형 모양으로 그두 개씩을 끼워서 만들죠. 거기다 칼집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거를 하나를 딱 빼가지고 이렇게 그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세우는 데 위에다가 딱 꽂아놓고 그 라이터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 가장자리부터 안으로 태우는 방법인데, 문제는 이거는요 그 밑에다 그 향이 타가지고 밑에 떨어지면요 그 바닥이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그래서 실외에서 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아내는 용도로 쓰는 거지, 쫓아내는 용도지 모기를 죽이는 용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냄새가 좀 맵고요. 또 유해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몸에 좋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불태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기염금장소에서는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모기를 쫓아내는 거지 죽이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21세기 이후로 잘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모기약. 이거는 역시 인체 좋은 성분은 아니긴 한데 태우는 것처럼 눈이 매울정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이제 향을 녹이는 방식이죠. 홈매트처럼. 그래서 살충 성분을 공기에다 퍼뜨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흔히 그 홈매트처럼 그 그런 약간 그 파란색 파란 밝은 파란색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약간 그 건빵 모양의 매트 있죠? 그 건빵 모양의 매트는요, 한번 끼면 좋은데 매일 바꿔 끼워줘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바꿔 끼워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액체형은요, 한번 끼우면 최소 한 달은 쓸수 있어요. 홈매트 리퀴드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 제대로 보관 안 하면요, 넘어져서 유성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기계 뒤쪽으로 들어오는 모기들을 바람을 일으키는 힘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선풍기 바람으로 분산시켜서 모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날개에 빨려 들어가서 죽는 모기들도 있는데, 다만 청소는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청소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 기피제가 있어요. 이제 모기 기피제는요,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몇 시간 정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피부에 대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알러지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알러지 같은 건 주의해야 되고, 노출되는 팔이나 다리에만 바르고 옷 안에 있는 피부나 상처에는 바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용은요,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피부가 민감하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사실, 그쵸? 모기 기피제. 그래서 가급적 쿨토시 이런 거 두르고 약간 옷에다가 좀 살짝 바르는 방법 이런 거는 좋아요. 아니면 이제 계피가 있어요. 계피는요, 아무 계피나 쓰면 안 되고요, 매운맛이 강한 카시아 시나몬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론 시나몬은 당뇨 환자한테 쓰고, 그 여러분들 그 시나몬 그 시나몬 파우더 카페에서 쓰잖아요. 뭐 허니브레드 같은 거그 위에 시나몬 뿌리잖아요. 허니브레드나 그 커피 휘핑크림 위에다가 그 시나몬 가루 뿌려가지고 막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 정도는 효과가 없고, 수정과스 만들 때 쓰는 카시아 시나몬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너무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독성이 좀 세기 때문에. 모기에 대한 독성이 좀 세거든요, 쿠마린 성분이. 그래서 다만 이거를 카시아 시나몬을 그 직접 섭취하는 건 위험해요. 카시아 시나몬을 직접 섭취하는 건 위험하고, 그 수정과를 커피 마시듯이 적당히 하루에 한 잔, 두잔 정도 마셔. 보통 여러분들 수정과를 컵한 잔이나 아니면 그냥 조금 그 대접 한 사발 마시잖아요. 수정과 한 사발 마시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커피 마시듯이 그냥 적당하게 마시면 하룻밤 정도는 모기가 접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정과 한컵 내지 뭐 아니면 그 비락 수정과 뭐 이런 거한캔 정도 막 마시면 좀 그런 효과는 있다고 해요. 가끔 해서 이제 여름 밤에 막길 걸어 다니는데 모기 말라, 이럴 때 수정과를 마시면 모기가 접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될것 같고, 가끔씩 수정과 한 번씩 마셔봐야 되겠네. 그리고 토마토는요, 그
그 자체 천연 성분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벌레들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마토 농장은 농약을 안 뿌려도 돼요. 벌레들이 그 토마토 열매를 갉아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토마토 농장은 진짜 농약 없이 진짜 그냥 유기농으로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케첩을 그 종이컵 바닥 정도 뿌려두면요, 모기가 근처에 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 저글링 케첩 쓰지 말고, 근데 문제는 토마토 즙을 직접 피부에다 발라놓으면요, 모기들이 그 즙을 빨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토마토 케첩 이거를 종이컵 바닥 정도로 뿌려두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절이나 절에서 피우거나 제사 때 쓰는 그 인도산 향 있죠? 그 제사에 쓰는 향을 쓰면 모기를 그 쫓아낼 수 있어요. 일부는 이제 오렌지나 레몬 껍질에 포함된 시트로넬라 성분이 있는데요.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껍질 이거 그냥 그 집에다가 좀 말려서 냅두면 이것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향에는요, 해충들이 싫어하는 성분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 때 쓰는 향에는요, 침향, 백단 이런 재료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방충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사 밤에 지내잖아요. 밤에 그 그냥 향한 자루 정도, 그 제사 때 그냥 꽂는 정도, 그 그냥 향 이렇게 불 켜가지고 그냥 그 정도 피워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어요. 이제 불이나 연기 여기는요, 사실 해충들도 자기들이 그타 죽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불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캠핑 가면요, 장작불이나 숯불 근처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모기는 피할 수 있어요. 그 오렌지 껍질이나 귤 껍질을 여기다 넣으면 살충 효과 물질이 그 불에 타서 쫙 공기에 퍼지면서 효과가 커지고요. 다만 이 캠프파이어를 할때 안전사고는 좀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거를 활용해서요, 시골에서요 풀이나 볏짚단이나 왕겨, 그러니까 약간 쓸데없는 거 있죠? 이런 거를 태워가지고 매운 연기를 일으켜서 모기를 쫓아내기도 해요. 벽난로 정도를 써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불을 쓰는 방법은 불이 꺼지면 그 효과도 없어져요. 자, 그럼 이제 모기 물렸을 때 피를 빨고 있는 중간에, 여기 이렇게 피 빨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딱 때려 죽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모기가 죽을 때 피부에 박힌 모기침이 그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모기는 터지는데 침이 피부에 꽂힌 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대로 냅두면요,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일단 물리는 동안에는 그래 그냥 모기한테 헌혈해 줘요. 그리고 그 모기한테 물렸던 부위를요, 바늘이나 손톱으로 찔러서 짜내는 거 일단 하면 안 돼요. 잠깐은 시원할 수 있는데 짜낸 부위에 그 이제 고름이 생겨서 딱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 부위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단, 그럴 수 있어. 물린 즉시 비누로 손을 씻고 짜내는 거는 2차 감염은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될수 없어요. 바늘로 짜고 싶어요? 그러면 소독된 바늘 쓰시고요. 그 의료용으로 소독된 바늘 이걸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기 물린 곳에다가 사실 파스를 붙이면 덜 가려워요. 해열 파스를 작게 잘라서 반창고 같은 걸로 고정해도 돼요. 그래서 붙이는 파스가 없으면 그냥 물파스를 좀 발라도 되고요. 그리고 냉찜질이나 온찜질이 효과가 좀 있다 그래요. 아니면요, 그 물리기 전후에 뒤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 이거를 좀 복용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요 졸음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올 수 있어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그렇고요. 그럼 물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목이 물린 자리에 알러지 반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린 자리만 열이 느껴지면 가려운 거 이상으로 크게 부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가만히 냅두면 봉화지겸이나 파상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린 자리만 뭔가 뜨거워 막 부어올라 그러면요 바로 병원 가세요. 뭐 피부과나 일반외과 아마 이런 내과 그리고 아니면 감염내과 가도 될 것 같고 물렸을 때 피해야 할 행동 그 커피 에너지 드링크처럼 카페인이 좀 많이 함유된 음료나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 긁으면 안 되는 게 주변에 상처가 나서 2차 감염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긁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 긁는 거를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비누로 감염 부위를 씻는 게 중요한데요. 모기의 타액 성분은 히루딘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 비눗물로 중화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 감염 부위를 씻는 이유는 가려움을 완전히 잡아주진 않아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추가 감염을 막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의약품으로는 주요 성분으로는 뭐 항히스타민제, 살라리산 등의 소염제가 있거나 리도카인처럼 국소마취제가 있거나 아니면 멘솔 성분이 있는 의약품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기와 관련 모기 물렸을 때 쓰는 의약품은 뭐 약국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에 물파스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파스가 대용품은 되는데 완화 효과는 적어요. 그리고 이제 멘솔의 담 안티프라민 같은 소염 진통제는 가려움 자체는 줄일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그 칼라민 로션이라고 그 분홍색 약 성분이 있어요. 그 약국에서 그 분홍색 바르는 약 주세요 하면 아 그거요 해가지고 아마 이거 보여줄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수두가 나면 그 상처 부위에 바르는 약인데 이게 모기 물렸을 때도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방법도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2주 이상 오래 바르면 그 몸에서 그 스테로이드 그 중독이 올 수 있어요.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그리고 좀 졸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스테로이드가 그 운동선수들은 쓸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은 스테로이드가 그 금지약물이기 때문에 복용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모기를 멸종시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없어요. 인류가 힘을 합해서 멸종을 시키려고 노력해도요, 그 가능성은 낮아요. 특정 지역에만 사는 종이라면 박멸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요, 모기 박멸에 어떤 기술을 쓸 것이냐, 뭐 석유를 뿌릴 것이냐, 전기 충격기를 깔 것이냐,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사용될 기술, 그럼 돈은 누가 될 것이냐, 일은 누가, 이 뭐냐, 모기 박멸 작업에 누가 투입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일치부터가 안 돼요. 각 나라마다 의견이 달라.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요,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이 있으면 뭐다? 모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적당한 환경에는 모기들도 번식하기 좋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만큼 모기를 그렇게 잘 전파시키는 존재도 또 없어요. 교통수단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든 붙어가지고 지구촌 어디로든 날아가는 게 모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 모기가 없는 곳은 없는데
그래서 모기가 살지 못하려면 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모기랑 공존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냥 잡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북극이나 남극에도 모기가 살아요. 북극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이런 나라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랑 가깝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그런 그 북극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요, 그냥 모기가 북극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북극엔 모기가 있고요. 그리고 북극에 뭐 그린란드나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살거든. 그리고 이제 남극에는요, 각 나라의 과학기지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 물탱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있어요. 여기에 모기들이 서식을 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모기 사진 있잖아요. 처음에 모기 보여줬던 그 썸네일이 그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된 악명 높은 흰줄 순모기라고 있어요. 이 흰줄 순모기가 미국에서 폐타이어에 숨어서 살다가 세계 각지로 수출이 돼가지고 20년도 안 돼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됐어요. 자, 그럼 모기를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말라리아 같은 바이러스 기생이라도 막아보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요, 안타깝게 이 방법도 효과는 없어요. 왜냐면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이 CRISP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특정 바이러스의 내성을 가지게 하는 유전자를 우성으로 변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몇 세대 이후의 모기종의 대부분이 해당 유전자를 갖게 한다, 이론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유전자 변형을 기술적으로 해볼 만한 수준까지는 돼요. 근데 이거를요, 유전자 변형을 환경보호단체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기라고 하지만 특정 생물종의 유전자 코드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요, 생태계 파괴 행위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이거를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부작용이 있는 게요, 돌연변이 개체가 태어날 경우 이거에 대한 그 변형된 유전자에 대한 내성이 또 생겨서 이 방법이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백신, 이거 대표적으로 얘가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 급하게 개발을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멸종시킬 방법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없어. 우리가 모기를 없앨 방법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모기를 없앨 순 없고, 그러면 그럼 모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모기 그냥 때려잡는 수밖에 없어요. 모기 그냥 때려잡고, 그 아니면 약 뿌리고, 그 그냥 주변에 고인물이나 웅덩이 즉각 없애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특히 한강공원, 우리 동네가 빗물펌프장도 근처에 있고 또 한강공원이 근처에 있어요. 한강공원이 근처에 있는데, 한강공원이 그 홍수철에 그 한번 물이 잠기잖아요. 잠겼다가 빠지면요, 그 길 주변에 이제 웅덩이가 많기 때문에 진짜 모기가 들끓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모기들이 많이 나다닐 것 같은 그때는요, 차라리 그런 한강 근처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 동네는 빗물 펌프장 근처 동네다 보니까요, 외출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모기를
지구에서 영원히 박멸시킬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데요. 이제 나중에 유인 우주선 타고요.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가서 한다고 치자. 그러면 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내겠죠?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다른 행성에 또살 곳을 개척을 해가지고 지구 사람들이 가서 살겠죠? 근데 그러면 모기도 다른 행성에 따라갈 것 같아. 안타깝죠. 그래서 제2의 지구를 발견을 한다? 그러면 네, 아마 모기도 그 행성에 따라갈 거예요. 진짜 끈질길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여름철에 여러분들 모기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길 바라겠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너무 긁지 마세요. 그거 피부 미용에도 안 좋아. 긁지 말고 모기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랄게요.